펑 나타났습니다. 펑 나타나면 실령님이 되는데, 실령님이 그죠? 이렇게 수염도 길고 그래야 되는데. 자, 오늘은 황금허접에 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영상을 올리고 언박싱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황금허접을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이 그때 꽃대가 이렇게 물렸던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처리가 돼서 자연계화가 되는 시점이니까, 자연계화가 돼서 이렇게 꽃대들이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왔어도 이거 이제 한참들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다른 데보다 꽃대가 좀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빨리 자라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분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호접란이 좋은 처리를 해서 스트레스를 줘서 환경을 안 좋게 해서 꽃을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접란을 받아보면은, 특히 겨울에는 뿌리가 다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은 또한 자연스럽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나는 호접란을 잘 기른다, 매년 꽃이 핀다, 그래서 나는 호접란은 잘 기른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자, 호접란은 잘 기르면은 꽃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못 길러야 나오는 게 꽃입니다. 다시 한번, 호접란은, 자, 얘는 고온성 작물이 돼서 가정 기준으로 가정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실내에다가, 얘가 25도 이상 온도를 좋아하고, 지금은 차광망을 쳤는데, 상당히 그래도 밝은 빛을, 반 그늘이지만, 자연 상태에서의 50% 정도의 반 그늘이지만 그래도 빛을 좋아하는데, 실내에다가 기르면은 얘네들이 잘 자라요. LED 등에다가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나마 견디고 잘 자라는데, 계속 거기 있으면은 꽃이 안 나와요. 왜? 잘 자라고 있는데 얘가 왜 꽃이 나와요? 꽃은 스트레스를 줬었을 때, 그 스트레스 중에서 제1번은 온도. 온도. 일교차에 의한 스트레스를 줬었을 때, 물론 단수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받아서, 그 스트레스도 약 한 달 반, 아주 강하게 하면은 한 달 스트레스를 줘야 꽃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실내에서 잘 기르다가 베란다에다 내놔가지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놨는데 꽃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잘 기른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런 가정 없이 그냥 베란다에다가 계속 1년 12달 막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꽃이 잘 나온다, 그래서 나는 잘 기른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성이 호접란은 사서 꽃을 보는 작물이지 내가 기르는 작물하고는 쉽지 않다. 왜? 우리나라 조건으로는 최대한 잘 봐줘야 6월달, 7월달, 8월달, 3개월, 안 그러면 7월달, 8월달, 2개월만 자연 상태에서, 베란다 상태에서 커튼 정도 쳐주면은 영양 생장을 하지, 그 외의 것은 영양 생장을 하는 조건을 맞추는 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호접란은 농장에서 기르기가, 가정에서 기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얘는 지금 좋은 처리 한 지가 약 6개월이 넘었을 거예요. 6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꽃대를 자르지 않고 몇 개를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얘는 꽃이 지고 나서 꽃 진지도 거의 1, 2개월 됐는데, 이 끝머리에서 계속 생식생장을 하면 끝머리에서 또 삐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모든 양분을 생식생장 쪽으로 계속해서 가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오는 이유가 이곳은 최저 온도, 야간 온도 25도 이상, 26도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간 온도도 27, 8도 되게끔 저희가 엄청나게 신경 써서 관리합니다. 신경 써서. 그래서 해가 나면은 와가지고, 또 차광망 내리고, 또 해가 들어가면은 차광망 올리고, 뭐 문 닫고. 그래서 이 최저 온도가 25도에서 30도 근처의 그 온도의 편차를 최소화해서 기릅니다. 기릅니다. 거의 비료도 안 주고, 어제 처음 오스모코트를 이렇게 올렸는데, 얘는 아직 이제 분갈이 한 지 추석 때 분갈이 했으니까 이렇게 뿌리가 이제 나오는 거고, 이렇게 꽃대가 나오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걔는 이제 자를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꽃대가 세 대도 나오고, 자, 심지어는 이것도 아까 봤는데, 얘가 두 대가 나왔는데, 저 아래 꽃대가 하나가 또 물고 있습니다. 자, 얘는 봄에 팔았던 것보다 6개월, 7개월을 더 자란 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뿌리도 좋은, 지금 얘를 생식생장 쪽으로 유도해서 조온을 유지를 하면은 얘가 천천히 피지만 꽃송이가 많이 달립니다. 그러면 잎은 더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얘를 제가 침이온해를 위해서 일반적인 호접란 농가에서는 조온실, 겨울에는 조온으로 해. 왜?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온도를 18도, 15도까지 떨궈서 이거를 쭉 갑니다. 그래서 이거가 다 자라는 데까지도 약 2개월 이상 소요되죠. 3개월 정도 소요되죠. 팔라고 그러면.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뿌리 끝이 나가고 연매수가 이렇게 탑을 쌓아서 이뻐야지 되는데, 우리 마니아들한테 가기 전에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다른 호접과 달리 뿌리 끝이 이렇게 살아있다. 그럼 밑에 이거는 이제 스티로폼을 넣었는데, 스티로폼 넣는 거가 크게 이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력이 좋으니까 얘는 세 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 대 나오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물건이나 뿌리 끝이 이렇게 얘는 달라붙었네. 얘는 이제 밖으로 나가 달라붙었는데, 뿌리 끝이 이렇게 살아있다. 여러분들 군생호접란 체리 그거 4년 이상, 그건 5년생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러면은 얘도 지금 만 3년이 자랐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좋은 처리 과정 없이 계속해서 기르면 이게 뿌리가 쩌들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려고, 꽃을 보려고 이거를 좋은 처리를 하면은 뿌리 끝이 나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정상적인 물건, 연매수가 25cm 이상, 그건 30cm 오히려 되고. 오히려 좀 작은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좀 작은 거고, 그, 연매수가 다 8장 이상 되는 겁니다. 이 규격은 여기가 많아 보여도 이 규격은 사실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상당히 보이는데, 꽃대가 두 대가 나오고 밑에 또 나온다라는 얘기는 세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뿌리끝이 살아 있으면서도 생식생장을 한다. 이 미니타이 만천홍하고 도리티스의 피를 받은 애들은 고온에서도 하분화가 생식생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꽃대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저절로 나오는 꽃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얘네들이 임신을 하고 싶어 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된다, 이렇게 농장에서는 이렇게 기르지 못하니까 잎매수가 요 정도 밑에 내장이 없는 상태에서 조언을 넣으니까 어린애들, 그죠?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꽃을 피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꽃을 빼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조언을 쭉 끌고 가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마니아들한테 공급할 목적으로 했으니까
조언을 하지 않고 꽃달림이 조금 적더라도 뿌리가 상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만원의 규격 중에 이렇게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었을 때는 여기를 자릅니다. 여기 이제 더 이상 번지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단상 가치가 작아지니까 요거를 요 아래까지 해서 자르기도 하는데 자르지 않고 요거는 대신에 제가 자르면 자른 흔적도 있으니까 잘랐던 흔적이 없는 기준으로 3만원이고 요런 것들은 25,000원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꽃 보고 하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대는 두 대 이상, 그 다음에 연매수는 8장 이상. 그래서 10장 가차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예, 이렇게 지금, 보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한 판에 한 두 개 정도만 깨끗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물건을 아무튼 제가 드리는 거는 연매수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뿌리끝이 나가지 않았다. 이 부분을 뿌리끝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게 생장점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얘가 죽으면은 뿌리 쪽에서 뿌리에도 생장점이 있습니다. 뿌리 쪽에서 새로운 개체가 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얘는 그 이렇게 유색화 금이라든가 다육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10% 20% 정도는 일반 호접보다는 광을 좀 약하게 해야지 됩니다. 약하게. 그래서 강을 강하게 하면 이런 색깔이 들지만은 밑에 무슨 하자가 생겨서 이게 멈췄습니다. 이거는 지금 멈춘 상태인데 이거는 이미 안에는 죽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이런 거 유튜브 보면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살리는 방법 다 사기꾼들이요. 이걸 뭘 어떻게 살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거는 밖에 버렸던 거 다시 가져온 건데 자 제가 말씀드리죠. 다른 거는 몰라도 호접나는 이렇게 탈수가 되면은 이게 탈수가 됐다는 얘기는 약 최소한 2개월 동안은 물을 소비자는 줬는데 주인은 줬는데 먹질 못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보면은 이제 포춘인데 뿌리도 없고 뭐 이런 상태니까 공기 중에 습도만 자라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탈수가 된 건데 이렇게 탈수가 된 거를 살리겠다라고 뭐 진짜 이거보다 더한 거를 유튜버들이 올려요. 그러면은 야 저건 진짜 좀 심하다. 왜 이렇게 저런 사기를 칠까? 아무리 구독자 수가 중요하기로서니 자 이거는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도 얘가 살리는 게 아니라 얘가 나는 죽는데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 다시 이렇게 된 거는 태생이 안 된다. 식물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호접란 특히 이게 여름에 많이 오지만 요즘은 덜 오지만은 밀폐되고 고온이고 다습이면은 오는 게 이 만나는 부분이 썩어서 푹 주저앉습니다. 이게 벼 잔록병이라고 하는 후사리움입니다. 이제 이거가 제가 이제 한번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초액을 제가 발라가지고 이 조직을 목초액이 워낙 동해서 워낙 산성이니까 동해서 독해서 이거를 뭐예요? 태워서 없앤 거예요. 우리 PM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목초액을 바르면은 이렇게 바르면 얘가 이 목초액이 너무 세서 이게 이 그 작물이 이렇게 말라요. 그래서 말르면은 후사리움이라는 이 균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거예요. 예? 내가 알기로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위에 안에다가 뭐 하는 걸로 상처를 더 내요. 약이 안으로 들어가게 상처를 더 낸 다음에 거기다가 목초액을 바르는 방법 정도는 저희가 농장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거지 저희도 농장에서 이렇게 죽어요. 근데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뿌리 상태도 좋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죽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보니까 얘는 꽃대도 왔고 이 후사리움이에요. 후사리움. 예? 이렇게 후사리움이에요. 연부가 아니고 얘는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 밑에 부분을 자, 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아니면 제거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라도 여기를 목초액, 온액을 줘서 멈추게 한다. 응? 조직을 태워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그냥 놔뒀으면 이게 죽어가는 중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급성으로 옵니다. 급성으로. 자, 이렇게 예, 해서 요거는 꽃대가 완전히 망가진 거고요. 자, 여기는 아직 그렇게 표시만 안 된 거지 수관, 물관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요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황금 호접이 예, 제가 이게 돌아다니면 황금 호접 아 어디서 사느냐라고 막 여러 그 농가들한테 여쭌대요. 새월농부만 팔아요. 우리 새월농부 고객들만 팔아요. 딴 데는 없어요. 제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 마니아들한테 이렇게 예,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대신에 작았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길러서 여러분들이 하자 없을 때 자 보세요. 뿌리가 정말 뿌리 하는데 뿌리 끝이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 곁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는 규격이 도달하면은 팔 겁니다. 규격이. 그래서 물건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올린다든가 뭐 그러지 않고 이렇게 3만원 선에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문의가 왔다든가 뭐 그렇게 오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되도록이면 제가 노동가치설에 입각해서 비용이 이 정도 길르려면은 이 정도의 가격은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3만원을 책정을 했으니까 자 일반 호접들도 15,000원 2만원 하는 게 정상 가격인데 예, 이렇게 무늬종들은 우리가 저렴하게 다른 거와는 달리 조금은 차별은 하지만은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이렇게 모실 테니까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기대에 부응을 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금 호접 가지고 여러분들 기분 좋잖아요. 황금 예? 황금을 내 곁에 둔다라고 긍정의 마인드로 우리 황금 호접을 곁에 하나씩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월농부였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뭐 얘기를 하세요? 됐어요. 체리요? 체리는 나중에. 체리랑 황금이랑 달라.